오늘은 지난번 여름 시즌에 구매했던 크로그 셔츠에다가 던스트 연청 치마를 입고 제가 너무 잘 샀다고 했던 요 최근에 날씨가 따뜻했었는데 오늘 또 예린이 만난 날 그런지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. 제가 이번 겨울 내내 정말 잘 쓰고 다니는 요 비비안 폴뉴아 가방을 챙길 거예요. 요 가방 선물 받은 제품이긴 한데 진짜 너무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. 저 여기다가 제가 요즘에 제일 잘 쓰는 핏 쿠션 1호도 쓰고 0호도 쓰고 있어요. 마스크는 참종 거, 립은 이렇게 요즘에 좋아하는 두 조합인데 여기 립밤 색깔도 잘 나오고 그쵸 엄청 진하게 발색이 잘 돼요. 입술도 엄청 편해서 데일리 립밤으로 쓰기도 되게 좋더라고요. 봄이 오니까 한번 또 꺼내봤습니다. 요거 같이 챙길게요. 그리고 오늘도 요거 넘버링 가방을 뽕을 뽑아야겠어요. 사실 아무것도 안 넣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요거 넘버링. 오늘의 OOTD는 여러분 이렇게입니다. 그럼 나가볼게요. 뭔가 저 옷장 입으면 좋겠다. 이거 예쁘다. 어? 어, 너 뭐야? 스타일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? 아니. 바뀌었어. 부정하지 마. 왜 저래? 이거 색깔 예쁘다고. 저 왜 저래? 이렇게 두 개 같이 입는 옷이 예쁘겠다. 쉽지 않은데? 진짜 예쁜데? 사야 돼. 맞지? 근데 너한테 기재는 거 아니, 스타킹 때문에 좀 계속 붓는 건가? 잘 모르겠네. 진짜 예뻐. 예뻐. 마켓 갤럭시? 얼마야? 25만 원. 생각 좀 해봐. 아 이거 또 내 거네. 또 사야 되네. 후속도 목이 답답한데. 사야 되죠 여러분. 야 나 이거 괜찮아? 네. 귀여워. 그래? 사? 내 거야? 저 그건 잘 모르겠다. 알았어. 귀여운데. 샀어? 너무 예쁘잖아. 근데 콜제이랑 비슷한 거 어쩐다. 신으니까 인정. 진짜 예뻐. 진짜 귀여워. 나 내 사진이 아니라 진짜 상극별로다. 진짜 우리 작년 가을에 간 거? 응. 비주얼 뭐야 미쳤다. 녹을 거 같아. 네. 그래서 못 만난가 봐. 최근에 약해지고 막 이러니까 처음 먹고 막 이러니까 명란이야? 미친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.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그래 내가 좋아하니까 이쪽 그래 진짜 이쁘다. 안돼 네가 나왔어? 응 내꺼야. 제가 머리 붙이고 나서 최근에 물결로 스타일링 되게 많이 했는데 엄청 많이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. 다들 영상 일단 물결 고데기 하나만 있으면 되고 머리는 최대한 다 말려주세요. 엄청 차분해지게끔 이렇게 빗어 내려줍니다. 좀 많이 부시시한 스타일이면 스트레이트로 한번 조금 쫙 펴주는 게 윤기가 더 날 수는 있어요. 이 스타일링은 요 바깥 머리가 제일 예쁘게 나오기만 하면 돼서 지금 핀으로 살짝 고정을 해놨어요. 진짜 온도 올라가는 게 보여요.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면이 다 고데기여가지고 여러분 잘못하면 크게 되어요. 저 여기 어깨 안 그래도 크게 한번 되었거든요. 그리고 이마도 한번 되고 일단 이 안쪽 머리부터 양 너무 많이 하면은 잘 안 찝히거든요. 우선 이 정도씩만 찝는 게 중요해요. 하나, 둘, 셋, 넷 하고 떼면은 이렇게 컬이 빠글빠글하게 나와요. 이 가장 겉에 머리는 시작점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눈썹 위로 많이 잡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잡으면 끝이에요. 돌릴 수 없어. 그리고 저는 앞머리도 이걸로 잡아주기는 하는데 여기 코끝에까지 온단 말이에요. 이 정도 길이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컬을 넣는 게 좋고 전 지금 이때 이마 진짜 조심해야 돼요.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. 이렇게 컬감만 만들어 놓고 자 이제부터 디테일을 잡아줄 건데 이때는 이 고데기는 끝이에요. 구렛나루 옆머리부터 살짝 정리를 해줄 거예요.
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게 조금 덜 들어가서 안 예쁜데 겉에 거 잡아서 여기만 살짝 넣어주고 앞머리 이렇게 고데기 때문에 찝혀서 튀어나온 데를 넣어주세요, 안으로. 이쪽 머리들은 이게 얼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옆으로. 배근머리도 좀 다듬고 완전 장비빨이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잠깐 찍어봤습니다. 그리고 이게 딱딱딱 찝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기본 롤 많은 것보다 이 히피 스타일이 훨씬 더 편해요. 오늘 도착한 택배가 있어서 뜯어보겠습니다. 제가 크림에서 뭘 살게요, 여러분? 바로 슈프림에서 모자를 샀어요, 여러분. 짠! 이거는 캠프캡 디자인이고 아이보리 컬러에 이렇게 브라운 레더 요 박스로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. 뭔가 요즘 제 스타일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여름에도 반팔 티에 청바지 입고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제가 크림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착용한 거 보니까 두 상자 되게 예뻐 보이고 핏이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데님 디자인도 있던데 데님 캡도 같이 사고 싶을 정도예요. 제가 오늘 이 슈프림 모자랑 정말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코스에서 구매한 데님 셔츠 원피스를 같이 코디를 해봤습니다. 컬러와 조합이 이게 안 예쁠 수가 없잖아요. 이번에 운동화를 제가 선물 받았는데 이거는 파우치인가 보네요. 마르지엘라 감성이 있는데요. 펀더스 느낌인데 코가 사각코여서 너무 귀엽고 요 굽이 블랙 컬러인 게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. 지금 빨리 한번 신발끈을 내갖고 착용을 해볼게요. 너무 어머 밑창은 또 블루 컬러였구나. 진짜 너무 예뻐요, 여러분. 색조합이 미쳤네. 제가 한쪽 끈을 다 묶으니까 여기서 블랙 끈이 나왔거든요. 또 한쪽은 블랙으로 묶어볼게요. 지금 다 묶지도 않았는데 블랙이 훨씬 더 귀엽잖아요. 쿠앤크 같고, 맞죠? 지금 가로로 찍고 싶은데 가로로 하면은 다 안 담겨서 지금 이렇게 모자랑 스니커즈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, 여러분? 이런 느낌으로 봄에 피크닉 하면 벚꽃 보러 가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. 여러분 제가 시앤 쇼룸에서 바지를 입어보니까 여기가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입어본 거랑 다른 팬츠가 봄 시즌에는 약간 이런 코튼 재질의 슬랙스를 하나 입고 싶어가지고 저도 마침 없어서 오늘은 가볍게 입는 거 보여드리고 다음에 코디할 때 좀 제가 다양하게 짜볼게요. 그 페이딘에서 봄 시즌 제품들을 선물로 또 보내주셨거든요. 제가 페이딘 가디건 진짜 잘 입었었잖아요. 저는 이번에 레드 컬러의 가디건이랑 기본 반팔티가 핏이 너무 예쁘게 빠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받아봤습니다.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? 가디건이랑 뭐 바지랑 둘 다 핏이 미쳤는데요? 정말 체형을 예뻐 보이게 하는 핏을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. 이런 핏의 가디건은 잘못 입으면 되게 부해 보여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크게 엄두를 잘 안 내는 가디건이었는데 와 너무 핏을 잘 만드는데? 그 바지는 제가 지금 다림질을 안 해가지고 상태가 이렇긴 한데 자연스러운데 멋스러운 제가 요즘 딱 좋아하는 그런 느낌으로 길이는 키장녀 157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밑단을 접긴 했는데 이거를 수선을 할지 그냥 입을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. 너무 귀엽잖아. 제가 요즘에 추구하는 무드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저 지금 너무 감동 먹었어요. 이 남자는 주차를 잘합니다. 현란하군요. 좀 해주세요, 아저씨. 내려! 엄청 무거울 줄 알았는데 이게 이쁘지 않아? 응. 아 여기 신발이 다 가벼운데
이렇게 한번 신어보겠습니다. 아, 양말이 흰 걸 신고 올 거야. 양말이 두꺼워서 그런가? 귀여운데? 이거 신으면 자기랑 똑같은데. 그런가? 많이 차이 나잖아. 전 사이즈로 나온 거. 네, 네. 사이즈는 전 사이즈로. 너무 귀여워. 놀러 왔다고 이거 주셨어. 아, 진짜? 응. 맛있게 먹었습니다리. 신발도 너무 예쁘다리. 뭐야? 신발 하나하나가 너무 가볍습니다. 왜 저래? 귀여워. 아, 얘들 봐요, 눈다. 하늘아, 뭐 있어? 아이고 예뻐. 아이고 예뻐라. 더너츠 니트. 더너츠 제품은 사면은 진짜 꾸준히 잘 입는 것 같아요. 부풀먼트 자켓을 꺼냈어요. 이제서야 꺼내네요. 오늘은 가볍게 질샌드 하나만 들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맛있겠다. 대박이다.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거든. 잠봉이랑 뭐 어쨌든 그렇게. 빵도 맛있어. 여기 이름 뭐라고? 고트 델리. 그럼 내가 먹을게. 쯧. 그러니까 한남에 파이프 그런데 그거 진짜 맛있대. 그 올드페리 건물에 있거든. 여기네, 플로라. 잘 있나? 어, 있다. 있다. 네. 왜 나만 실패? 너 1분 먹어봐. 리얼 그냥 찐 에스프레소. 좋아. 너무 쓰지 않을까 근데? 이게 간지라고 알아? 대답해. 나 혼자 있는 거 같잖아. 이게 왜 나야? 아, 충현 연락이 와가지고. 이게 내 남친의 현실이야. 야, 이게 참 곤란해. 여자친구랑 같이 밥 먹고 있어야 되는데.